C의 22인데요. C의 22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장갑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 건지 물어보고 그렇죠. 네 건지 뭐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 한 개예요. 물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뭐가 살짝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뭐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자, 물건이 여러 개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할게요. 물건이 여러 개니까 이것은 너의 장갑이니 합니까? 아니면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이렇게 합니까? 둘 중에 뭐죠? 이것들.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이거 하죠. 그쵸? 자, 이것은 너의 뭐 책이니 이런 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생각해 볼까요? 이건 영어로 뭐였어요? This. This였죠. This. 그렇죠. 선생님 영어로 쓰면 여기에 이 표현할 때 이것은 너의 책이니 이런 거 할 때는 this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네 책이니는 뭐였냐 하면 is this 물어야지. This is 아니라니까. Is this? Is this your book? 이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는 뭐예요? 그렇지. Are these your 장갑이 여기 시험지에도 못 썼어. 그렇지. 소리가 기억이 안 나봤나. Glove지. 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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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Glove는 두 개니까 그냥 Glove가 아니고 Gloves. Glov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됐습니까? 자, 여기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전번에 설명했는데 또 설명한다. This하고 that의 공통점과 차이점. This의 뜻은 뭐고? 이것이란 뜻이고 that의 뜻은? 저것이란 뜻인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근데 어쨌든 한 개니까 무슨 뜻을 가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것이란 뜻에 앞만 길어봤자 it이라 그랬죠. 근데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있는데 이것들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배웠죠. 이것들이 뭐예요? these죠. these. 이것들 these. 저것들 those라 했어요. 됐습니까?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o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These든 Those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의 they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Is this your book? 이라고 물었을 때 그래 맞아 라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Yes It is 였어. It은 뭐 대신 왔냐? This 대신 왔다고 했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쵸? This나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그러니까 Is this your book? 이라고 물었을 때 맞으면 Yes it is. 그 다음에 뒤에 생략된 말 우리 한별이가 잘 말했어. This is my book 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렇죠? 이거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한 개죠? 그러니까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다? am, is, are 중에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it is죠. 자, 근데 이제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 그랬어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러 개니까 it이 안 된다고. they라고. 무슨 뜻이니까? 그것들이니까 it이 아니고 they라고요. 오늘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란 말이에요. they are.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이런 건. 처음 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they니까 여기에 뭘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맞으니까 Yes, they are. 그렇죠. Yes, they are 라고 한다 했죠.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My gloves. 됐습니까? Gloves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여기에 it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it이 아니고 뭐가 왔어? day가 왔으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도 뭘 쓸 수가 없어. is를 못 쓰고 day is가 아니고 they are. 됐습니까? day는 뭐 대신 왔다? these. these는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 day라고요. 됐습니까?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지난 시간은 한 개였어. 이번 시간은 여러 개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지 봐. 그렇죠. 지난 시간은 is this 했어. 근데 이번 시간은 are these 하니까 대답도 지금 지난 시간에는 is this 했더니 it is 뭐 yes it is 이런 거 하죠. it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are these 했더니 they are가 나오는 거죠. Yes, they are.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Are these your... socks죠, socks. Are these your socks? socks 어떻게 써요? S-O-S-H? CK야, CK가 크댔어. 그 다음에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이건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디스는 한 개지만 디즈는 여러 개니까 데이라고요. 데이. 오케이? Okay? 네.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se are my socks. 이것들 내 양말이야. Yes, they are.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Pants 어떻게 써요? P-E-N-T-S? 오, 거의 맞았어. 근데 완전히 맞진 않았어. 잠깐 기다려. 됐습니까? Are these your pants?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단어를 다 틀리면 어떡하니? Gloves, socks, pants. 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니까 이번엔 Are these your pants?라고 물었는데 Are these your pants?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No. They aren't죠. No. Yes, they are. 맞을 땐 뭐라 그랬어? Yes, they are. 그랬지. 근데 아니니까 뭐라 그러면 돼? No, they aren't my pants. 네, 잠깐 기다리세요. 어이구야. No, they aren't my pants.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They are her pants였어요. 넌 이 문장 아예 못 썼네요. 너무 많이 틀렸어. 어? 자, 그럼 선생님이 틀린 것들 쭉 정리합니다. 일단 글러브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삭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바지 틀렸고요. 팬츠고요. 그 다음에 신발 뭐예요? shoes. 그 다음에 안경 glasses. 그 다음에 그것들 틀렸네요. 그것들 쓰라고 했는데 day고요. 그 다음에 저것들 틀렸어요. 저것들 those라고 했죠. 아까 전에 these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ose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틀렸네. 이것은 this였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these의 뜻을 못 썼네요. these의 뜻. these 뭐예요 뜻이? 누가 들이죠? gloves 뜻도 안 썼고 it의 뜻도 안 썼고 that these 뭐 다 안 쓰니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좀 분발 좀 합시다. 이거는 뭐 거의 시험을 안 쳤다고 보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3학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카톡 보내놓는 거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채점한 거에 채점한 거 시험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See you.